정비사업 조합과 종교시설 간의 분쟁 사례가 특히 성당하고 교회의 해결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성당이나 교회 같은 경우 그리고 절, 사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유사한 사례가 뭐 유치원이라던가 이런 교육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분쟁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권성준 기자입니다.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시에서도 뉴타운은 주요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이 중 2,320가구 규모로 재개발이 이뤄질 부가현 뉴타운 내 부가현 2구역의 정비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내홍, 시공단과의 공사비 갈등에 이어 최근에는 종교시설과의 협의까지 난항을 겪으며 험로를 걷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가현 2구역의 이 같은 난관에 대한 법률적 관점을 오늘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서울 부가현 뉴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입주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구역, 3구역이 대표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2구역과 3구역이 거의 사업 시행 그 단계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구역 같은 경우에 그 2008년부터 이제 정비 계획 수립이 시작이 돼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 2009년 이후로는 거의 답보 상태 머물러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사업 시행 인가까지 된 상황이고요. 저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지금 그 사업의 어떤 지연 요소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가현 2구역보다는 조금 사업 속도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현 2구역의 조합 설립 추진 당시에 조합의 내용으로 한 차례 조합 설립이 좌초됐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게 조합 설립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부분 동의율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이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 동의서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그 구역 내에 어떤 토지나 주택을 가지신 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에 조금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동의를 받아서 동의율을 충족시켰다거나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한 차례 이제 동의율 미충족 문제로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됐었죠. 네. 지난 2020년에는 이 조합이 긴 답보 상태를 끝내고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됐죠. 그런데 최근에는 시공단과의 공사비 갈등도 겪었죠.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을 겪는 사업체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자재값 인상이라던가 건설 경기가 또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시공사 입장에서도 좀 공사비, 현재 이제 정해진 공사비 수준으로는 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 근데 조합 입장에서도 사실 공사비를 마냥 올려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사업 수익성이 너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공사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는 했었죠. 그렇긴 한데 이거를 이제 시공단에서 요구하는 거는 거의 800만 원대 수준으로 이제 요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700만 원대 후반으로 좀 봉합이 되기는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부가현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마친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비대율이라는 지표로 사업 수익성을 가늠을 해보는데 이게 100이면은 이제 사업 수익성 면에서는 뭐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이 같다라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부가현 1-1구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 정도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90%대로 이제 비대율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비대율을 한 100% 정도 이제 맞춰놓은 상태인데 공사비가 확 올라가 버리면 사실 비례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는 공사비 협의까지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암초를 만났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성당 관련해서 또 분쟁이 생겼어요. 이게 원래 성당이 정비구역 내 포함이 되어 있다가 분쟁이 생기니까 이제 제척을 했죠. 근데 이제 또 성당 입장에서는 이제 구역
붙어 있으니까 일조 침해나 뭐 이런 것들을 문제로 해서 그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송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일조 침해 문제라는 거는 이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성당이라는 곳은 어쨌든 종교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상가 조합원들 그리고 이제 종교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사실은 좀 사업 지연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애 19역 네. 같은 곳들을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이 절반으로 조정된 매물이 나와도 이게 팔리지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사업 지연이 굉장히 그 심각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사업지나 있는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종교 시설에 대한 어떤 보상 지침이나 이런 게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예전에 마련한 이제 뉴타운 그 진행할 때 종교시설 처리에 관한 지침이 있기는 한데 뭐 이마저도 이제 구속력이 없고 다른 지역에는 뭐 이런 종교시설에 관한 처리 지침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이 되면은 좀 이런 분쟁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장위 19역에 사랑제일교회하고 부가현 2구역이 비슷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종교시설과 갈등이 있는 경우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그 조합원에 대한 어떤 보상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종교시설을 다시 이제 지을 수 있는 종교 부지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건축비 같은 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그리고 그 공사 기간 동안은 또 교인이 이탈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 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형태로 협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강성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보상금을 요구하는 수준도 사실 원래 이제 처음에 어떤 감정평가 금액이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거의 10배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그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비합리적인 수준까지 좀 분쟁이 이어질 것 같진 않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당과 좀 원만하게 조합 측에서 그 합의할 의사도 있고 네. 네, 그런 만큼 뭐 어느 정도 선에서 갈등이 봉합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어쨌든 간에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네. 좀 이제 사업의 어떤 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좀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될 수가 있다거나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이 생겨날 수는 있죠. 이게 조합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정비사업 조합과 종교시설 간의 분쟁 사례가 뭐 대표적이긴 하지만 흔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성당하고 교회의 해결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크게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 성당이나 교회 같은 경우 그리고 절, 사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유사한 사례가 뭐 유치원이라던가 이런 교육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분쟁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분들은 비영리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영업을 하거나 뭐 이 집을 새로 고쳐서 내가 입주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땅값이 비싸지고 그리고 거기에 건축비도 사실 이 교회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교인이 이탈한다거나 이런 손해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손해를 보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원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교인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실 다수기 때문에 이게 뭐 강제 집행을 막으면서 사업을 지연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의 저해 요소로 이제 그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변호사와 부가현 2구역의 재개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